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남녀노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돈과 거리가 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돈과는 인연이 없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 명략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반면에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인복이 좋아서 또 주변덕이 좋아서 잘 풀어나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사주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그 원칙이 깨진 사주입니다. 사주에서는 파료상관이라고 합니다. 파료상관. 이런 사주를 제가 접했습니다. 파료상관. 파괴할 파자입니다. 이건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 요자.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 파료상관. 사주팔자에서 파료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자그마치 그것이 20년 넘게 이 극한 상황을 겪은 사주입니다. 산전과 수전, 공중전 겪어야 할수 있는 것은 다 겪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이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파료상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괴되어 있다. 파괴되어 있다. 파괴할 파자가 마칠 요자입니다. 파료상관. 파괴된 것이 마쳤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은 상관이 파괴돼서 마쳐졌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상관이라는 건 뭡니까? 활동성, 추진력, 움직임, 꾀, 재주, 밖으로 치고 나가는 힘, 재물을 상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관입니다. 중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사람에게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파괴돼서 없어졌다니까 얼마나 사주가 좋지 않은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파료상관이란 첫 번째는 뭐냐? 부도도 맞지만은 두 번째는 건강을 잃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도식으로도 봅니다. 여하튼, 파료상관의 한 전형을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을류일주입니다. 여성입니다. 을류. 여성입니다. 일주가 예되면 을류입니다. 일주. 그러면 이 을목 자체가 이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편관. 편관을 갖고 있는데 이 속에는 경과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 있다니까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여자에게 있어서 배우자 운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복잡하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남자에게는 자식 문제로 힘들다. 또한 반면에 을 자체가 유해 있다는 것은 뭐냐? 정관지가 배우자가 그러니까 절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좀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니까 궁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을유일주는 궁합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흉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하다. 그런데 태어난 날에 보니까 을축이 됩니다. 축죠. 내마주. 을이 예를 들면 축이라는 것은 음력으로는 12월 달입니다. 가장 춥다는 거죠. 태한과 소환이 있는 것입니다. 꽁꽁 얼겠죠. 을목은 화초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가 한겨울 꽁꽁 얼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운 자리입니다. 사회운에서 꽁꽁 얼어 있다는 거죠. 얘를 다시 분해해보면 얘는 예를 들면 축이지만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지만 얘는 토입니다. 오행상 해당이 되지만 사주에서는 분석하고 상담할 때는 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로 봐주라 이걸 얘기죠. 이 땅이라는 것은 한겨울 땅을 파보니까 그 속에 온통 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물의 기운 자체가 있더라. 그런데 이 축이 얼음과 얼어있으니까 돌덩이처럼 금광석처럼 단단하더라. 그러니까 금의 곶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얘는 이런 경우는 축월에 태하는 것은 반드시 오행 세 가지를 놓고 풀어줘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가 뭐냐? 축구냉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축구냉하다. 축구냉한 기운을 갖고 있고 여기도 뭐냐면 금의 기운 자체가 축구냉하니까 을목이 어디에서 기운을 뻗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의존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태어남과 동시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당신 태어남과 동시에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걸 알려줍니다. 옆에 있는 을목 자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을목도 자기도 축에 자기보다도 오히려 을목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누구 하나 도움받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참 여러 가지 한이 많겠구나. 우여곡절이 많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후가 안 되면 잘못하면 건강의 부분에서 굉장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태어난 것은 무신입니다. 무신. 1968년생입니다. 다행히 무토가 있습니다. 건토가 있으니까 얘가 이 냉한 기운을 잡아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아버지에게 어쨌든 재성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편재가 아버지에 해당이 되면 이럴 때는 정재라도 아버지로서 해석해 줘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약하다. 힘이 다 뺏기고 있고 여기에 힘이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큰 힘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사주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 수의 곧장이니까 수의 기운이니까 어머니도 뭐냐 한겨울의 물이니까 한겨울에 물을 먹고 을목 자체가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여하튼 너무나 열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경우는 어떻든 을목은 햇빛을 가장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겨울 자체는 화기가 필요해요. 왜? 화가 없으면 꽁꽁 얼어 죽으니까. 당연히 병과 정 자체가 필요하다. 추거리니까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겨울이니까 이럴 때는 병화 못지않게 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 사주가 술시에 해당이 되니까 병술시에 해당이 됩니다. 병술. 얘가 바로 내 을목에서 보니까 상관이더라 보죠. 상관이 여기가 나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상관 자체가. 다행히 상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관이 그냥 병술, 술 속에 임묘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 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떠오른 태양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병화가 차라리 태어난 병술월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시에서 병술이 있으니까 그 역할 자체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을목은 병화 상관을 끼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얘가 무인에게 의존하는지 병화가 술 속에 정화인데 얘를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무너지게 될 때 이 사주는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누가 부처님 와도 하나님 와도 막을 수가 없는 사주단 걸 보여준 것입니다. 얘가 깨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 대운을 보니까 얘를 침범하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성입니다. 1968년생입니다. 무신생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갑자 얘가 이러면 갑에 들면 갑자가 들어가 있지. 갑자, 대해, 임술, 신유, 경신 이렇게 나옵니다. 경신, 기미. 무 이렇게 나옵니다. 2대운, 12대운, 22대운, 32, 42, 52, 62 이렇게 되는데 32세 신유대운이 들어왔을 때 신유가 들어올 때 이때가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제가 당연히 저는 이야기했겠죠. 신유가 병화를 잡으니까 흑운 차이 검은 구름이 흑, 검은 흑자, 검은 구름은 자, 검은 구름이 차, 가릴 차자입니다. 가릴 차, 태양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니까 어두워졌겠죠. 옛날에 이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신금이 들어왔을 때 얘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을을 치니까 이때 신금은 구름도 해당이면 칼날 같다, 날이 낫이다 이렇게 보겠죠. 톱날. 그러니까 이 금이 와서 신유 강렬한 통근을 갖고 들어오니까 을목을 치니까 수명, 생명을 이때는 위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때는 큰 고비가 나. 극적 고비를 이 사주에서 어떻게 넘겼습니까? 했더니 이때 이분은 수술을, 암 수술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다 그냥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두 번의 수술을 가지고 하고 합병증이 생기고 했는데도 우여곡절 속에 살아났다. 그때 왜 살아났습니까? 그때 어쨌든 술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술 속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해줘.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병신이다 했다면 병신이다면 이때는 살아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얘기죠. 만약에 병자시다 병신이다 아니면 병에 대한 병진이다 했다면 이때는 살아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타인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극극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역할하는 것이 무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무토. 무토의 기운 자체가 그 형화를 해줬다. 그리고 얘가 온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살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때 되면은 집안에서 모든 건강 부분이나 배우자 부분이나 모든 것이 다 파괴됐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신대운에 들어왔으면 42세에서 52세에 경신이 들어오면 또다시 경금 자체가 들어오죠. 을경 합 들어오고 신이 들어오니까 전체가 물바다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얘가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관살 자체가 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 여자에게서는 관은 배우자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여기서는 결혼과의 관계는 모든 것은 쪽이 났죠.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감에 몸이 약하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약에 이때는 관이니까 일자리가 주어졌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일은 하고 싶던 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건강에 대한 부분, 몸에 대한 치료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 자체에서 32세에서 51세까지 그 20년의 세월이 이 사주가 참으로 가혹하게 살았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모든 걸 다 잃었고 모든 걸 종교도 깊게 빠져서 이 종교 저 종교도 갖게 됐던 것이고 그러나 삶 자체는 나아지질 않았다 이야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병화가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이 이렇게 잘 그래도 어쨌든 상관을 쓰려고 사주에서는 얘가 상관을 쓰고 있는데 얘를 그대로 파괴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얘가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상관 자체가 있었지만은 을목 자체가 상관을 갖고 있었지만은 차라리 이럴 때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주에서 병화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깨지는 것은 차라리 사주에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것이 만약에 이게 병술이 나면 무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 무신을 갖고 있든지 경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고 차라리 이때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왜? 너무나 힘이 약하고 얘가 의존하는데 오로지 얘 하나에 의존하는데 얘가 무너질 때는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론 용신론 하는데 용신 자체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용신이 만약에 파괴되고 깨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기미대운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미대운. 기미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다 새로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자기가 성격이 가장 먼저 변하더라. 자기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놓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다 해석하기 시작할 때는 거죠.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뭐냐 이렇게 화기가 두르고 조부가 이루어질 때는 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매사를 좀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봅니다. 삐딱하고 어렵고 늘 폐쇄적이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음침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결코 사주에서 좋은 운이 들어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상담하면서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부정적이구나. 매사에 굉장히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협소적이고 삐딱하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직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직 당신은 좀 멀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더라는 거죠. 기미대운에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인지 다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괜찮게 그냥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 이 기미대운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원장님 제가 이 시기 들어오니까 사람 보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자연에 대한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대요.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운이 트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줍니다. 운이 트일 때는 아무리 나쁜 걸 보아도 아무리 좋지 않은 걸 봐도 평화롭게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대운, 운의 트임의 징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온 몸 하나를 제대로 어느 곳 하나를 쓸 수 없고 종합병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노인들 요양원. 유아원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병화를 가지고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이 대원에서, 김이 대원에서 하자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 급여를 받는 것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봉사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 좋더라. 자기 삶 자체만 이렇게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자기 이겨나왔냐, 위로를 해주다는 거죠. 자기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상대들도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윈윈입니다. 윈윈. 서로가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미대운도 좋고 무대운 자체는 더욱더 운세의 흐름이 좋으니까, 이것은 흐름이다. 자연의 흐름이니까. 여기에 들으면 오히려 꽃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는 앞으로 30년간은 끄떡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는 바로 상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그 누구도 그 어려움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확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치고 어느 도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조건이 악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다시 이런 사주, 또다시 이런 사주를 경험하게 되고 상담하게 된다면 저는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와 흡사하게 왔다면 두 가지 조건이겠죠.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또 한편으로 뭐냐, 오히려 제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람,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주의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시켜서 설명해주면서 당신도 이런 삶을 이대로 그냥 다 겪고 살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이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방법이다. 어차피 겪을 거라면, 차라리 웃으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바로 상관이 도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그 누구와 그 이런 사람에게 돈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걸 얘기죠. 그리고 바로 상관이 도는 것은 이런 운의 흐름 자체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럴 때는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그 멈춘 상태에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움직이는 자체가 손실이고 파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개운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